쇼핑을 너무 해버리면 안 되는데. 절약해야 되는데. 아, 마트에 저러고 간다고요? 아. 어, 식자재 마트? 어, 저런 데는 업장 사장님만 가는데? 안녕하세요. 사고 싶은 거가 너무 많긴 한데, 그래도 보관을 오래 할 수 있는 거를 사는 게 나한테는 좋으니까. 우와! 아, 콩나물? 이게 얼마야? 콩나물이? 와, 콩나물 한 박스씩 팔아. 저게 얼마일까? 깜짝 놀라요, 저 가격이. 뭐야? 이게 3,480원이야? 너무 싸다. 왜 우리 한 주먹에 3,000원 주고 사먹는 건데? 어, 저건 장 자주 보는 사람한테는 가성비 너무 좋은데? 형님 가시면 좋아하실 것 같은 게. 개미지옥이겠는데요. 얘가 1,000원짜리 메뉴 만드실 때 정말 도움 되실 거예요. 아, 식자재를 한번 가봐야겠네요. 냉동 보관하면 2주는 가는데, 그럼 맨날 콩나물만 먹어야 되잖아. 남자들이 싫잖아. 군대에서 맨날 먹잖아, 콩나물을. 군대 생각이 나서 이거는 패스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야, 천국이다, 천국. 천국 발견. 와. 싼 거 진짜 많네. 야, 천국이야. 천국 동태포. 야, 가격이 3,900원이야. 야, 이걸 전부 처먹고 싶다. 어, 싸다. 와, 이거면. 오징어찌개 진짜 잘하는데. 오징어찌개 진짜 시원하게. 와. 저거 하나 냉동실에 넣으면 라면 끓일 때도 저거 툭툭 넣으면 되고. 이거 한 5번 끓여 먹을 수 있겠다, 5번. 저 이미 해 먹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가 1,000원. 여기 되게 싸다. 어, 이런 게 있어? 뭐야, 이거? 야, 이거 볶음밥 해 먹으면 완전 맛있겠다. 너무 궁금해. 아니, 표정이 찐으로 행복해 보여줘요. 진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일본에 가져갈 거. 아, 일본에 가져갈 거. 아, 이거지. 뭔데 또? 뭐예요? 야, 아, 사가야 돼. 야. 일본 갈 때 사가야 돼. 마법의 가루 또 만들려면. 비싸거든요, 일본은. 와, 이거는 뭐 극강이지. 야, 아니, 진짜 조미료계 연금술사 같으셔. 사골 가루입니다. 가루를 살짝만 이렇게 한 스푼 딱 넣어요. 제이제이 맛가루. 바로 우리 맛을 느낄 수가 있어. 조미료를 너무 잘 쓰셔. 도대체 조미료가 몇 개? 업장의 맛을 느낄 수가 있죠. 조합,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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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티가 정도면. 자, 지금 조미료 미남의 조미료 쇼핑. 어, 잠깐만, 잠깐만, 저기요. 이야, 너무 대용량 아니에요? 강아지 사료요? 식당에 냉면집 가면은 이거 때려 붙잖아. 육수에다가. 식당에? 냉면집은 다 이거. 저거 사려고? 진짜 사는 거야? 아니요, 좀 작은 거 샀습니다. 아, 진짜? 깜짝이야. 한번, 아니, 한번 안아보고 싶었대. 아, 오, 내 사랑하고. 조개 다시? 아니, 해물 다시? 이게 너무 궁금한데? 안 먹어봐서. 가루만 보면 너무 좋아해. 가루만 보면 제니스 눈빛이 바뀌어요. 오징어랑 꽃게 넣었을 때. 이 친구를 넣으면 얼마나 그 감칠맛이 배가 될까? 어, 아이디어가 팍팍 차네. 조미료를 보니까 아이디어가 팍팍 차네. 응? 그러면 얘는 한국용. 얘는 일본용. 사골 레키스. 사골 레키스. 와, 저거 대박이더라고요. 어, 얘 너무 궁금한데? 아까 짜장 소스만큼 궁금한데? 아, 신나셨어. 이런 녀석은 점도가 굉장히 낮아서 물 같은 친구들이고, 얘는 그러니까 풀 같은 느낌이야. 도배 풀 같은 느낌. 아, 풀. 한 숟가락 넣고 물 부으면 이 친구가 되는 거야. 오. 오. 사요? 사요? 담아야지. 아, 플렉스. 아, 이거지. 아니, 이 가루 존을 벗어나질 못하네. 아, 진짜 행복해 보인다. 이야. 저건 또 뭐지? 뭘까요? 이야. 뭐예요, 뭐예요? 짬뽕 분말. 왜? 짬뽕? 기본적으로 조리를 하고 얘를 한 스푼 정도 넣으면 짬뽕이 된다는 거. 오, 진짜? 그런 게 다 나와, 이제? 에이, 중국집 못해 먹겠다. 이 친구 무조건 사야지. 얘가 저. 다 샀다. 장바구니까지 철저하게. 부족할 것 같은데, 장바구니가? 많이 나왔을 것 같아, 돈. 이렇게요. 이렇게요. 오, 오, 블랙카드 아닙니까? 아~ 저거 아무나 못 받는 카드인데, 저거. 블랙카드. 와. 와~, 와~, 와~ 저거
랩핑한 거예요? 아니면 실제? 무슨 또 랩핑? 랩핑. 아, 실제 아니, 실제 블랙카드 처음 보네. 나도 처음 봤다. 실제. 12년 정도. 아, 그러면은 아, VVIP. 예. 난 랩핑 해야 되겠네. 장장장장 장을 봤어요. 자, 얘는 한국. 얘는 일본. 일본에서 늘 한식을 해 먹으니까 필요해요, 꼭 재료들이. 아, 일본 쪽은 따로 이제 분리를 시켜서. 네. 당근은 냉동. 껍질 벗기는 거야, 뭐. 쉽지. 아니, 항상 저렇게 소분하고 바로바로 분리 작업을 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냉동실에 뭔가 없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오, 진짜 살림꾼이다, 이거. 중국의 마음. 이 당근 같은 경우는 식감이 변하질 않아. 냉동 보관할 때 당근만큼 좋은 게 없어요. 오, 그래요? 오. 그러니까 식재료의 맛이 변질이 전혀 안 돼요. 오, 당근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저장해야지. 와, 모양을 다르게 하시는구나. 네, 기본적으로 동그랗게 쓰죠. 이건 어째 썰기? 채로 쓰는 거. 이제 채에 썰려. 당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썰어줘서 냉동 보관하면 정말 빨리 요리할 수 있다는 장점. 요리를 하는 분이야, 진짜. 정말 똑똑한 살림꾼이야. 사자마자 저렇게 소분한다는 그렇지. 게 쉽지가 않아. 뭔가 제주씨만의 요리 루틴이 정확하게 있는 것 같아. 우와. 이거 빨리 해치워야 되겠다. 뭐야? 저게 뭘까요? 대패, 삼겹살. 아, 대패. 근데 약간 항상 크게 있어서 항상 애매하게 남긴 남는 것 같아요, 대패는. 이건 뭐랄까. 대패, 삼겹살로 간식을 만들어볼까? 응? 간식을? 간식을 만든다고요? 어떻게 간식을 하지? 대패는 간식은 아닌데. 아, 정말 맛있어요. 우와. 기름을 얻네. 아, 느껴요. 네? 튀기는 거예요. 거구나. 다 넣어줘, 그냥. 다 넣어줘. 맛있게 튀겨줘라. 아, 이제 완전 이제 노릇스름해졌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베이컨이 돼가고 있어. 와. 더 바삭하게. 와, 더 튀겨? 어, 진짜 더 튀겨? 너무 튀기는 거 아닌가? 정말 그 딱딱해질 때까지 튀겨주시면 돼요. 더 바삭하게. 저렇게, 저렇게 튀겨. 완전 갈색이 되기까지. 네. 바삭하게. 소라 과자 있잖아요. 네. 그 정도 딱딱해질 때까지. 아, 네, 튀겨주는 거예요. 아, 좋아. 베이컨 느낌이 진짜 잘 있는 거 같아. 오, 나이스, 나이스. 소리가, 과자 소리 나왔네. 이렇게 말하면 먹어도 맛있는데 얼마나 더 맛있어지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비닐봉지에 넣었다. 뭐야? 뭐야? JJ. JJ. 맛가루. JJ 맛가루. 어떤 음식에도 이제 이 가루를 살짝만 이렇게 한 스푼 딱 넣으면 바로 우리 맛을 느낄 수가 있어. 먹는 순간 한식으로 싹 변해버리는 삼겹살에도 바르고 맞는 가루야. 난리 났잖아요, 이거 제이제이 맛가루. 한식의 진약재. 네. 가루만 보면 제이제이 씨 눈빛이 바뀌어. 저게 청양고추 간 것까지 다 들어가. 마늘가루 이렇게 더. 저렇게 하면 약간 라면땅 같은 느낌. 아, 이게 쉐킷, 쉐킷. 쉐킷, 쉐킷. 여기 또 부시면 또 다른 거. 부셔, 부셔. 이렇게 됐어. 와. 이야. 네. 오, 이거 너무 맛있겠다. 와, 저거 진짜 맛있겠다. 어우, 소리 봐. 소리 봐. 아, 얜 맥주야, 그냥. 밥하고 같이 먹어도 좋은데? 야, 저거 밥 위에 뿌려 먹어도 토핑해도 맛있겠다. 저게 라면 위에 넣어서도 되고, 파스타 위에도 넣어서도 되고.
그러니까 저렇게 스프에 뿌려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 저 감자튀김이요. 아, 좋네. 예. 아, 너무 맛있겠다. 그 대패가 나오면 꼭 저걸 해야겠어요. 그냥 얼리지 말고. 예. 바로. 자, 다음은 이 남은 걸 가지고 애매하지. 아, 남은 거. 뭐 하시려고? 아까 사왔던 짬뽕 분말. 짬뽕가루? 야, 요거 신기해, 요거. 요걸 1kg를 사면 솔직히 말해서 100그릇은 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100그릇. 되게 저렴하니까 라면사리 사다 놓고 먹으면 와... 100그릇이 뭐야, 더 만들지. 와, 근데 저걸로 그대로 짬뽕 맛이 나면은 대박이지. 대박이지. 그러니까. 아주 초간단. 대패짬뽕. 대패짬뽕? 와, 대패짬뽕! 아, 맛있겠다. 만들어 봅시다. 대패짬뽕. 기름을 먼저 내는 거야. 여기 기름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파 넣고. 많이 파 기름을 좀 내주고. 간장 빠글빠글. 불. 그리고. 와, 진짜 멋있다. 역시 기본이 돼 있어. 베이스를 진짜 잘해. 야, 이 웍질하는 게, 그쵸? 다르죠? 많이 해본 웍질이에요. 아, 눈빛 봐요. 그윽해. 아, 불꽃 남자. 오, 맛있게 볶아졌어. 그래, 저도 물. 라면. 아, 사리면. 사리면. 라면으로 하면은 저게 그 맛이 안 나잖아요. 짬뽕 분말. 요거. 아, 분말 들어갑니다. 진짜 짬뽕 국물이 돼요. 우와. 얼마나 들어가? 저 한 숟가락. 네, 한 숟가락이에요. 네. 오! 진하게 잘 나오네요. 와. 추추추추추추추추. 활용 정점. 불맛. 향미가 되면 진짜 중찜 맛이 나요. 저희 끝인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짬뽕이 되면. 너무 신기하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 잠깐 스탑. 왜요? 왜? 국물을 안 담으세요? 충분히 맛있었는데 고명이 좀 저한테는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고명. 대파를 말어? 파절이처럼 한번 만들어볼까? 와, 이런 파채가 엄청 길어지네. 못하는 게 없네. 살짝만 파를 데치자. 고명으로 또 파채처럼 길게 하셔서 또 넣으시네요. 이러면 또 퀄리티가 확 올라가지. 확 올라가지. 네. 이렇게 하면 맛도 시원해지고 너무 좋지. 계란 하나. 아하. 계란 하나 넣고. 여기서 이걸 또 흔들지 네. 않아요. 흔들면 안 돼. 네. 2, 3, 4, 5. 오! 몽글몽글해요. 슬슬슬슬. 아, 야, 이거 대박이다. 와! 와, 너무 맛있겠다. 영양 짬뽕 분말이. 아, 야, 이거 대박이다. 고기에서 나오는 기름 포함해가지고 아까 불맛 나는, 하물며 불맛을 입혔다고. 불맛이 장난이 아니야. 저게 어떻게 맛이 없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맛있을 것 같아. 맛있겠어. 나이스. 천재야. 디니어스. 디니어스. 천재중이. 천재중이가. 요리 디니어스. 와, 이건 그냥 라면 짬뽕이 아니네. 지금 완전 맛집 비주얼이야. 야, 이거 해장용으로 1등이겠다.